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나잇값 못하고 천박한 사람 되는 네 가지 행동을 보고 몇몇 분이 나잇값이 있기나 하냐? 그럼 내 나이의 값은 도대체 얼마냐? 뭐 이런 댓글을 쓰셨습니다. 문맥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어에만 집착해서 값이 얼마냐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하니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나잇값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000원, 2,000원 같이 뭐 물건 가격 붙이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뜻하는 거죠. 나잇값 좀 하고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2500년 전 일찍이 나잇값을 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자가 알려주는 우리들의 나잇값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73살까지 산 공자는 자신의 70평생을 되돌아보며 연령대에 맞는 소회를 밝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나잇값의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40대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알려주는 40대의 나잇값.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내면을 채워라. 인생에서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까지 집착과 소유욕이 가장 강한 때가 40대일 겁니다. 그렇게 꿈과 욕망이 큰 만큼 작은 유혹에도 크게 흔들리며 자칫 한순간에 흐린 판단과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상입니다. 공자는 40대를 불혹이라고 부르면서 온갖 세속의 욕망들로 뒤범벅인 40대를 자신은 정치계의 끊임없는 유혹과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학문과 제자 교육에 전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혹이라는 말은 40대가 되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연령대보다도 욕망이 들끓는 시기이니만큼 자신을 더 철저히 절제하고 다스려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40대를 잎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빈 여름치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실속이 없으면서 허세만 부린다는 뜻의 허장성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실속을 찾아 실력을 갖추는 것이 40대에 걸맞는 나이값이 되겠습니다. 공자가 알려주는 50대의 나이값. 자신의 역량과 분수를 깨닫고 욕심을 내려놔라. 공자는 지천명이라 하여 내 나이 50에 하늘의 명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50에 이르러서야 이런저런 헛된 것들이 눈앞에서 거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명이랄까 존재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꿈과 야망이 현실의 높은 벽에 막히기도 하고 능력의 한계도 깨달으면서 진정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한 보다 뚜렷한 소임도 깨닫게 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안 되는 것들을 미련으로 붙잡고 있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그 속에서 이를 도모하는 때가 50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목과 분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분수에 맞는 인생에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50대의 나이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부터 인생이 편해지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돼서 그런가 봅니다. 공자가 알려주는 60대의 나이값. 나와 다른 생각과 인생도 존중하라. 연륜이 깊어진다는 뜻은 경험이 많은 만큼 이해 폭도 넓어진다는 의미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인생만이 정답이라고 우기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에 동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 존재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공자는 이런 자신의 60대를 돌아보며 이순, 귀가 순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남 얘기는 귀를 닫고 자기 얘기만 옳다 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은 박멸이라도 해야 하는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 있고
남에게 서슴없이 적개심을 드러내며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이런 행동 어디에서도 연륜을 찾아보기 힘이 드니 젊은이들조차 나이값을 못하는 노인네로 규정하고 온갖 조롱 섞인 표현들로 놀려댑니다. 역지사지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닌 60대는 나이값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공자가 알려주는 70대의 나이값, 남을 배려하라. 공자는 나이 70을 종심이라 말했습니다. 종심소욕 불류구. 세상 이치에 밝아져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해도 법에 저촉되거나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계급이고 깡패로 착각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탈 때 줄 서지 않고 자리 먼저 맡으려고 사람 밀치고 들어가고 노약자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핸드폰 사용하고 화가 나면 장소 가리지 않고 그냥 싸우려 듭니다. 또 싸울 때도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밀리는 것 같으면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며 나이를 앞세우죠. 나이 먹었으니 나는 예외이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무례하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공중도덕을 쉽게 무시합니다. 나이 들수록 공중도덕을 잘 지켜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70대의 나이값입니다. 공자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알려준 나이값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나이값하며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이값하면서 인생 사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